반갑습니다. 문성 아이템 문성입니다. 이번 영상은 견고하고 빠른 편집 방법에 이어서 생산성 높은 테스트 방법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다룰 내용이 주로 테스트와 관련된 건 맞는데요. 빠른 편집 방법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찾기, 바꾸기 활용법 여기에 보면은 해보고요. 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이 실제 이제 테스트와 관련돼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을 분할하고 그다음에 그 시뮬레이션이 왜 중요한지 시뮬레이션을 해서 실제 그 프로그램을 좀 빠르고 생산성 있게 테스트를 하고 다시 수정하고 하는 과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 그러려면은 그 빠른 테스트나 수정을 위해서 해야 될 런종 수정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8회 1일차 프로그램을 제가 짜가지고 GitHub에 올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 코딩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코딩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코드 컨벤션을 따르지 않은 그런 방법인데 한번 이 부분을 수정을 해볼게요. 이거 하는데 일단 기존에 우리가 이미 M0부터 이렇게 프로그램을 썼지 않습니까? 이를 M2로 한번 밀어내고요. 문자일 바꾸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디바이스를 찾기, 디바이스 바꾸기가 있고 문자일 바꾸기가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 찾기로 한번 디바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M0를 찾으면은 보세요. M0 찾죠. 다음 찾기. M0001도 M0로 같은 그 찾기로 찾아져요. 그러면은 이를 디바이스 찾기로 이렇게 찾아지면은 이렇게 찾으면은 잘못 바꿔질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디바이스 찾기로는 이거 좀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M0가 M은 당연히 다른 디바이스죠. 다음 찾기 한번 해볼까요? 예, M0 맞고 그 다음에 M1 보세요. M1도 지금 M0로 지금 같은 디바이스라고 찾아버리고 있어요. 뭐 이러면 안 되죠. M00001 한번 찾아볼까요? 다음 찾기 찾았고 여기 찾았죠. 다음 찾기 여기가 있어요. M10도 같은 디바이스라고 좀 찾아버리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찾기로는 이게 안 되고요. 이 문자열 찾기를 해야 됩니다. 문자열 찾기로 M0005개 찾기. M0 찾았고요. M0 2째 찾았고. 찾았고, 예, 문자열 찾기로는 정확히 자기 M0를 찾아요. 그죠? 근데 디바이스 찾기로는 이거 좀 디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 문자열과 디바이스 찾기를 보여줬냐면은, 문자열 바꾸기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M1을 뭘로 바꿀 거냐면, M2로 모두 바꾸기를 할 겁니다. 모두 바꾸기. 자, 보면은, 찾기 1에 보면, 자, M2를 M2로, M1을 M2로, 정확히 4개를 좀 바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M0는 M1으로, M0를 M1으로 바꾸고요. 자, Ctrl F를 단축키로 쓰거나, 문자열 바꾸기로 이렇게 바꾸거나 여기 아이콘에서 문자열 바꾸기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M0를 M1으로 모두 바꾸기. 4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일괄 치환을 해 놓으면 제가 M0로 여기다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여기 M0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M으로 늘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제가 쓰는 코드 컨벤션에서는 전제 조건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죠. 출력을 M0로
하려고 컨트롤. 그래서 이 부분이 M0로 치환이 되죠. M0로 치환하고요. 이 두 부분은 컨트롤 T. 컨트롤 T.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hift 9 M 출력을 M 리셋. 4개 지금 이중 코일이 있다고 그랬죠. 이 부분을 컨트롤 T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기서 풀기를 이렇게 시작을 하죠. M0일 때 그 전제 조건을 앞에다 이렇게 달고 M0일 때만 푸시버튼이 의미가 있고 푸시버튼을 눌러지는 순간 하는 건 많고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이 밑으로 들어쓰기도 하겠습니다. Ctrl I 이렇게 한 다음에 구분 복사를 하고 컨트롤 X로 잘라내서 여기다가 Ctrl V 이렇게 집어넣으면 네, 들여쓰기가 된 거죠. 자, 이런 전제 조건 하에 일단 여기서 같은 동일한도 M1이 set 값을 가지면 그랬을 때 타이머가 10초짜리가 돌고 네, 타이머가 돌 때마다 여기도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타이머의 시그널이 이 발생할 때마다 물론 A 접점으로 써도 되지만은 시그널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 Shift-F1 이렇게 상승 엣지에 양변한 검투 접점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 다음에 얘가 P가 푸시 버튼 또 컨트롤 I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면 여기하고 들어쓰기가 레벨이 같으면 되겠네요. 여기도 상승 엣지로 Shift-F1 바꿔주고요. 0이 이제 리셋이죠. 리셋인 경우에 해야 되는 게 M01, M02, 그 다음에 M0는 셋 값이 아니니까 리셋할 필요가 없고요. 모브. 자, 푸시버튼 C를 가지고 리셋을 한다. 푸시버튼 C로 초기화할 수도 있다. 푸시버튼 C로. 이 값이, 이거는 이미 이 푸시버튼 C로 바뀌면 초기화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엑스에서 넣을까요? 승 때문에 안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지우고 컨트롤 V 하면 지워지죠. 6. 아, D0가 0이 되면 리셋을 당연히 해야 되나? 따로 D0가 0이 되면 네, 이 상태로 놓고 일단은 제가 찾기 바꾸기를 시연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앞전 영상에서 봤던 그 편집 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보드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코드 컨벤션에 맞게 첫 번째 문제를 수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여기 있죠. 도구에 보면 시뮬레이션 시작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축키로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시뮬레이션이 S잖아요. 그러면 일단 메뉴를 하려면 Alt-T를 누르고 Alt T 이렇게 누르면은 그 다음에 S를 누르면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하죠.
이런 시뮬레이션 방법이 있고, 다시 시뮬레이션을 스톱을 하고요. 여기 아이콘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시스템 모니터를 할 때는 아이콘을 툴바에 아이콘을 누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려보면 시스템 모니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지금 프로그램을 제가 수정을 했고 테스트를 합니다. 일단 전제 조건으로 만들어 놓으려면 셀렉트 스위치 A가 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늘 말하지만 테스트할 때는 디바이스명과 변수명이 같이 보이도록. 디바이스명과 변수명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면 변수명만 보이게, 디바이스명만 보이게, 디바이스와 변수명을 다 보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 아이콘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 디바이스명이 보여야 시스템 모니터에 누르는 순서를 알 수가 있잖아요. 순서 몇 번째 버튼인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0번째니까 P0면 여기죠. 그래서 전제 조건을, 그다음에 이 조건 하에서 이 M0가 아니라 셀렉트 스위치 A가 눌러졌다는 하에서 지금 동작하는 조건들이죠. 동작하는 조건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제일 먼저 가운데서 켜지고 둘 켜지고 셋 켜지고 이렇게 켜지는 건데, 그 뭐예요? 네가티브죠. 세 번째 둘 여기죠. P3 눌렀다 떼면 하나 둘 셋 했다가 언제 꺼지죠? 푸시 버튼 P4 푸시 버튼 B면 여기죠. 얘를 누르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승했지니까 자가 상승했지 누르자마자 이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고요. 자, 리셋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리셋. 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지금 런 중입니다. 두 번째 아직 시뮬레이터도 켜놨고요. 지금 런 중인 그 상태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문제를 제가 런 중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이콘을 보면은 이게 있습니다. 런 중 수정이라는 거 컨트롤 Q라는 단축키가 있기는 합니다. 자, 런 중 수정이라는 이 얘를 활성화를 시키면 물론 온라인에 보면 런중 수정 시장 컨트롤 Q가 있죠. 이렇게 메뉴를 해도 되고, 주로 이런 부분은 아이콘 툴바 아이콘을 이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런중 수정 하고 누르면은 화면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런중 수정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비활성화했던 아이콘이 두 개가 활성화가 됐죠. 그러면은 런중 수정 쓰기하고 런중 수정의 종료에 대한 쓰기는 컨트롤 W입니다. 여기는 시작은 컨트롤 Q, 컨트롤 W. 이 정도의 단축키는 암기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우리 코드 컨벤션에 맞춰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려면 또 여기도 우리가 M10을 집어내야 되는데, M10을 지금 어디선가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M10을 여기서 쓰고 있죠. M10을 썼고, M10 하나만 썼네요. M10 하나만. M10만 M1로 바꾸고 하겠습니다. 자, 찾기 바꾸기. 문자열 바꾸기. M00010을 M00011로 모두 바꾸기. 바꿨습니다. 잘 바꿔줬는데 찾기 해볼까요? 10010에 정상적으로 바꿨습니다. 자, 모두 바꾸기를 했고요. 자, 이 부분은 전제 조건으로 띄어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컨트롤 L, 컨트롤 X 떼서 컨트롤 V 해서 올리고요. 얘 출력이 M10이다 됐고요. 컨트롤 L, 그 다음에 한전 신호가 F9 M10이다 출력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자, 얘는 얘가 지금 대표성을 가지죠. 얘가 M10이 그래서 얘를 M10으로 이 부분에 컨트롤 T, 컨트롤 T, 컨트롤 T. M10일 때 이 부분은 제가 위에서 제가 처리했으니까 컨트롤 T 지워버리고요. M11도 이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 그러면 컨트롤 I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놔놓고 이 부분으로 이어버리겠습니다. 드레스기 하기 위한 거죠.
되면 있어야 되는데 M11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예, 출력 부분도 일관성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예, 이 부분이 M10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치환해 놨죠. 이 부분은 Ctrl-C 복사해서 이 부분도 바꿔쓰기, 이 부분도 바꿔쓰기. 자, 이게 M10이라는 부분은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해주는 작업이 이게 Ctrl-I 한 칸을 다 안으로 한 칸 밀어넣겠습니다. 이러면 한 칸씩 Ctrl-I 밀어넣고 얘는 물론 이것만 있어도 프로그램 도는데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이 출력의 그 가독성을 위해서 내가 M0라고 M0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여기도 M0 M0일 때 이렇게 출력한다는 거고요. 여기도 출력이 3 여기도 3 M0 이렇게 출력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M0.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해줘야 될 게, 이제 두 번째, 이 값들은 M10일 때라는 대표 값을 앞에 달고 왔나, 그렇죠? M10. 컨트롤 I 해서 M10 안으로 밀어놓고, 여기도 컨트롤 I 해서 밀어놓고, 해서 M10. 여기도 컨트롤 I로 밀어놓고, 해서 M10. 여기도 컨트롤 I 밀어놓고, F3, M10. Ctrl W. 연정 수정을 했고요. 이게 작동하는지, 그냥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 SelectCTP가 돼서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A, B, C, D 값이 지금 켜져 있는 거 맞고요. 이 출력 부분과 입력 부분이 맞는지, 창을, 분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분할할게요. 이 부분은 인덕플이 2에 정상적으로 해서 M10, M11이 아직 셋값이 아니니까 출력이 안 되고, 여기는 PC가 출력이 된 D가 된 이유는 이러한 전제 조건이 M10이고요. M10이 두 개가 있네요. 얘는 지워도 되겠네요. F5, Ctrl W. 이렇게 넌중 수정은 이렇게 편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C0 값이, 카운트 값이 여기에 정해진 엘리미터 값의 5보다 작을 때까지만 증가할 수 있다는 말하고 이 값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이게 있죠. 비접점. C0의 비접점일 때까지만 증가를 하면 되죠. 이것도 같은 말이죠. 지워. 이때 지웠을 때는 반드시 선을 거리를 이어줘야 됩니다. 컨트롤 W. 눌렀다 떼면 전등이 여기서 이 값은 꺼지고 이 값하고 A값하고 D값이 하고 E값이 켜지겠네요. 3초 동안 눌렀다 떼면 그리고 1초간 전등하고 다시 3초 1초 전등하고 3초 스톱은 셀렉트 스위치 C를 눌렀을 때 스톱 하는데
스톱할 때도 켜 있어야 돼요. 스톱할 때도 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안 되죠. 자, 여기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자, 지금부터 문제를 찾도록 하죠. 자, 네, 첫 번째 이 시그널이 S색 값일 때, 아니죠, 이 값이 아니죠. 여기도 반전 신호죠. 이 신호에도 먹혔죠. 푸시 버튼 S가 바뀔 때 M20으로 가버리면은 M20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그러면 죽었죠. 자, M10이 리셋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M10이 대표값으로,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 Select Switch C를 여기다가 포함을 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되고 저는 이렇게 그냥 이어져 버리고요. M10이 두 개일 때만 M200이 되고 M10인 상태는 SS 다시 C C가 상승했죠. 그냥 나가고 그러면 눌렀다. 자, 되죠. 리셋은 됐고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맞죠. 물론 여기를 선택하면 전체가 리셋되는 거 맞고요. 이 상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카운터 제로 값을 하나, 둘, 셋 올리고요. 3초 전등을 하고 뒤에 있는 그 초를 두 번째 초는 다섯 개를 한번 올려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건 더 눌러볼까요? 여섯, 안 올라가죠. 그러면 5에서 3을 빼면 2초 반 쉬고요. 3초간 점등, 네, 차이가 2초니까 2초간 소등. 네, 푸시 버튼 C로 시작을 하고 푸시 버튼 C가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인 연중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연중 수정,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이런 그 생산성 있는 작업을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만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그램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하면 연중 수정이라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의 경고서, 디버깅 과정을 다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견고하고 빠른 코딩 방법에 대한 세션은 다 마치고요. 다음 기회, 다음 영상에서는 스캔 타임이나 온 타임, 타이머, 카운터, 리셋의 위치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건 내부의 스캔 타임이라는 개념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